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3차원 변형체에서의 그 변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각 개념들을 차근차근히 잘 정리를 하고 이것이 실제 입체 변형체에서 어떻게 그 변형량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배울 개념은 교재 100페이지에 있는 푸화성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푸화성비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고요. 누는 빈대 축방향 변형률. 분의 횡방향 변형률입니다. 예.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이러한 변형체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 이제 이런 힘을 받아요. 이렇게. 힘을 받으면 얘가 어떻게 늘어나냐면 지금까지는 이게 요쪽으로만 그죠? 원래 이만큼 있던 게요 정도로 이제 증가가 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변형체에서 보면 이게 증가가 되면서 뭐 작더라도 이게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변형 전의 모습이고, 빨간색은 변형된 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의 변형률이 있을 거고, 요거를 X라고 할 수, 엡실론 X. 여기 좌표에는 X, Y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변형률도 있겠죠. 그죠? 여기 엡실론 y.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거는 이제 평면이고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길게. 그래서 여기가 요쪽이 x, 요쪽이 y, x, y, z니까 이쪽이 이제 Z가 될 텐데, 요게 이제 X가 늘어나면서 Y도 줄어들고, Z도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Y 변형률도 있고, 그 다음에 Z 변형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차원은 좀 복잡하니까 2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면, 다시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림을 참고로 하면 축방향 변형률은 길이 방향의 변형률 엡실론 x가 되고 그다음에 횡방향 변형률은 엡실론 y가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만약에 z 방향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여기 5화 해가지고 엡실론 z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등방성이다. 만약에 아이소트로픽 n 이걸 등방성이라고 하거든요. 등방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방향이라든지 그 재료의 물리적 특성이 같다는 거예요. 예, 어느 방향으로든지 방향 있잖아요. 방향. 방향에 따른 그 물리적 특성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등방성이라고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엡실론 x분의 엡실론 y나 엡실론 x분의 엡실론 z나 그죠? y 방향이나
Z방향이나 방향이 같으니까 등방성이라고 하면 X방향으로 줄어드는 양이나 줄어드는 그 변형률의 비율이나 Z방향으로 줄어드는 변형률의 비율이나 똑같다 이거죠. 이게 푸아승비의 전부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고 문제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요 푸아승비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2페이지에 있는 예제 2의 14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등방성 재료라는 겁니다. 등방성 재료는 어느 방향으로 보나 그 물리적 특성이 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등방성 재료일 때는 엡실론 누가 엡실론 x분의 엡실론 y나 엡실론 x분의 엡실론 z나 이제 같다고 볼수 있었으니까 이때의 이제 푸아승비를 구하는 것은 요걸로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푸아승비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아승비의 그 개념 그 정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엡실론 x서부터 계산을 해 볼게요. 엡실론 x 이거는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양이죠. 그죠? 델타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길이가 얼마죠? 600mm죠. 600mm. 그 다음에 델타 x는 400 마이크로미터예요. 환산을 보면 1 마이크로미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죠. 그 다음에 밀리미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를 밀리미터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600분의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계산을 하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제 단위는 없어졌죠. 밀리미터니까 요게 이제 엡실론 x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 y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는 d 직경 여기 있죠. 직경이 원래가 여기 있죠. 여기 직경이 d분의 변형된 양. 요게 요쪽도 마이너스 1.2 마이크로미터, 요쪽도 마이너스 1.2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이제 더해줘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2데타라고 합시다. 요것도 델타 y. 이것도 델타 y라고 보면은 2 델타 y죠. 그죠? 그래서 d는 15분의 그다음에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해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푸아성비는 엡실론 x분의 엡실론 y니까 엡실론 x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4제곱 이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계산해 보면 0.2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탄성 계수. 여기 말하고 있는 재료의 탄성 계수를 계산을 해 볼게요. 탄성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응력을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x 면적을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분의 p니까 면적은 직경이 15mm였으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15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15kN였으니까 뉴턴으로 바꾸면 15 곱하기 10의 세제곱 해주면 이거는 84.9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탄성계수를 계산해 볼 텐데 시그마 X는 2에다가 엡실론 X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얘 앞에서 계산했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2는 엡실론 X를 이제 분모로 보내면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는 시그마 X 엡실론 X 이렇게 돼서 앞에서 앞에서 엡실론 X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됐고 시그마 X는 84.9죠? 84.9 곱하기 10의 6제곱, 메가파스칼이니까 10의 6제곱으로 바꿔서 보면 이거는 1.273 곱하기 10의 11제곱 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종적으로 127.3 기가파스칼이 되죠. 예. 그죠? 메가파스칼은 10의 6제곱이고 기가파스칼은 10의 9제곱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단위 변환을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포화성비도 계산할 수 있고 탄성계수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교재 103페이지에서 일축 하중하의 최적 변화량 델타 V 및 최적 변화율 E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아웃라인을 좀 잡아보면 최적 변화량 이거는 뭐 최적이 변화된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최적이 변화된 양.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델타 V라는 것은 나중 상태를 이제 F라고 보면 F, final 최종 상태의 최적에서 원래 처음 상태의 최적을 빼주면은 델타 V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변화율이라는 것은 원래 최적분의 델타 V를 해주면은 최적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이제 개념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문제는 요 각각을 이제 계산을 해서 구체적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풀어야 될 이제 숙제인 거고 이제 옆에 있는 그 그림을 차분히 보면서 각각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엡실론 X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엡실론 X라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원래 길이 X 방향이 요거거든요. 지금 X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 X 여기 X가 있어요. X 방향이 여기니까 원래 게 X 방향으로의 원래 길이는 A1입니다. 그러니까 A1이죠. 그리고 변화량 그거를 델타 A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델타 A1은 엡실론 X의 A를 먼저 쓸까요? 에이1의 엡실론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늘어난 양이 되는 거고 늘어난 x 방향 늘어난 양이 되니까 이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요 관계를 이용을 해서 변형된 후에 길이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첫 번째 이렇게 해보죠. 변형된
F의 치수. 그래서 A1이 A2가 되잖아요. A1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A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2는 원래 길이, 그죠? 원래 길이 A1 플러스 변형된 양 A1 엡실론 X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A1의 1 플러스 엡실론 X가 되는 거죠. 이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B2가 있겠죠. B2. B2는 Y 방향으로의 변화량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Y 방향. Y 방향. Y 방향의 원래 길이는 B1이었어요. B1이었는데 줄어들어서 요만큼 된 거를 요거를 이제 B2라고 본 겁니다. 그럼 B2는 B1 마이너스 B1의 엡실론 y죠, 그죠? 엡실론 y. 근데 엡실론 y라는 것은 뉴 엡실론 x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게 뉴의 엡실론 x니까 이건 다시 쓰면 b1 마이너스 b1의 뉴 엡실론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b1의 1 마이너스 누 엡실론 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3 봅시다. C3, 아, C3가 아니죠. C2죠. C2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C1에서 요것도 줄어들었죠. 요만큼이 어디 요만큼 줄어든 거예요. 여기 줄어든 양이에요. 줄어드니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어든 이후에 요게 이제 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C2는 C1 마이너스 C1 엡실론 Z가 되는 거죠. 그죠? Z가 되고 요 엡실론 Z라는 것은 뉴 엡실론 X죠. 등방성이니까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C1 마이너스 C1의 누 엡실론 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1의 1 마이너스 누의 엡실론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A2, B2, C2가 다 변형 후의 치수기 때문에 요세 개를 곱하면 변형된 후의 최적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형된 후의 최적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형 후 최적 VF라는 것은 A2, B2, C2가 되고 요거는 앞에서 있는 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1 플러스 엡실론 X, 1 마이너스 누이의 엡실론 X, 그다음에 1 마이너스 누이의 엡실론 X 이렇게 되고, 요거는 A1, B1, C1에 1 플러스 엡실론 X가 되고, 뒤에 있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2 누의 엡실론 X 플러스 누 제곱 엡실론 X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엡실론 X 자체가 X 자체가 매우 작은 양이다라는 거죠. 매우 작은 양. 미소량. 작기 때문에 매우 작은 양을 두번 제곱하면 거의 0에 가까워서 요것을 0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A1, B1, C1에다가
요거 두 개를 이제 또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엡실론 x 마이너스 2 누의 엡실론 x 마이너스 2 누의 엡실론 x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또 엡실론 x의 제곱이 나오니까 요것도 제로로 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a1 b1 c1에 1 플러스 엡실론 x 빼기 2 누의 엡실론 x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 변화는, 최적 변화, 변화량이죠. 변화량은 델타 V라고 놓을 수가 있고, 요거는 VF 빼기 V0잖아요. 여기 V0에다가, 여기 V0에다가 V0는 A1, B1, C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VF는 여기 있죠? 요거, 요걸 그대로 써요. 그래서 A1, B1, C1, 1 플러스 엡실론 X 빼기 2 누의 엡실론 X 집어넣고, 요거를 요쪽에다 집어넣죠. 빼기 A1, B1, C1이 되죠. 그렇게 되면, 요게 A1, B1, C1이 되니까 요거 이렇게 하면 1 살라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1, B1, C1 해서 엡실론 X 빼기 2누 엡실론 X 해서 A1, B1, C1에 1 마이너스 2누의 엡실론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델타 V까지 구했으니까 최적 변화율은 원래 최적분의 델타 V를 하면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예, 그래서 최적 변화율은 2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분모가 이제 V0, 델타 V가 되니까, V0는 A1, B1, C1이 되고, 분모 델타 V는 계산했던 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1 마이너스 2 누에 엡실론 X 하면 이거 없어지고, 그죠? 없어지니까 1 마이너스 2 누에 엡실론 X가 되고, 이걸 한번더 변형을 해본다면 1 마이너스 2 누에 2분의 시그마 X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형태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도 볼수 있고, 이렇게도 볼수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일축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 변형이 일어날 때, 최적 변화량하고, 그 다음 최적 변화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